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대비할 온풍기 도착. 역시나 언박싱의 시작은 우리 호기심 두부가 먼저. 바로 2022년 업그레이드된 자이메르만 온풍기. 평소 난방을 해도 온풍 때문에 아이들이 뭐 샤워나 목욕하고 나오면 굉장히 추워하고 있어요. 아니 송이야, 엄마가 여는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어떡해. 두부송이가 더 방해하기 전에 빨리 오픈해야겠어요.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서가 들어있고 본체와 그리고 받침대 그리고 리모콘. 정말 간단하죠? 진짜 온풍기를 고르는 기준은 딱 세 가지. 크기만 보아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좋아요. 올 블랙 색상으로 튀지 않아서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이제 간편한 작동법을 보실게요. 본체에서 직접 작동시킬 수도 있고 또한 편리한 리모컨도 있어요. 먼저 자이메르만 온풍기의 온도 조절은 15도부터 45도까지 1도씩 미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송풍, 약온풍, 강온풍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타이머 기능은 업무나 취침 때 꼭 필요한 기능이죠. 타이머는 1시간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풍기는 내 앞에만 따뜻한데요. 자이메르만 온풍기는 회전 기능이 있어서 따뜻함이 골고루 퍼질 수 있어요. 뒤편에는 리모컨 보관함이 있는데요. 저같이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죠. 또한 손잡이로 사용도 할 수 있어서 이동 시에 간편하게 들고 옮길 수 있답니다.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기능인데 넘어지거나 과열이 될 경우에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이렇게 간편함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의 대세인 불멍. 와, 온풍기에서 불멍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조명이 신기한 송이에요. 이리저리 너도 불멍 좀 할래? 불 끄고 조명이 켜지니 더욱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아도 차 한잔 하면서 안전하게 불멍할 수 있겠어요. 매번 송이랑 두부 두고 캠핑 가서 불멍했는데 이제는 함께 해도 되겠죠? 단순히 바람만 나오는 온풍기가 아니라 온풍기를 바라보며 분위기도 즐길 수 있는 자이메르만 온풍기입니다. 모든 조명을 껐더니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따뜻함과 분위기까지 일석이조의 온풍기입니다. 이 조명도 원치 않을 경우엔 꺼놓을 수 있고요. 저는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서 자꾸 보게 되네요. 바람의 세기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약온풍인데도 제법 멀리 나온답니다. 전원을 끌 경우 15초간 송풍이 나와서 내부의 열을 낮춰주고 제품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응? 자이메르만 온풍기는 PTC 세라믹 히팅 시스템이 적용되어 일반 온풍기에 비해 빠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까미도 목욕 후 추울까봐 제가 의자와 온풍기를 틀어놨는데요. 아니, 두부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두부 비켜. 두부, 두부 비켜. 까미 해야 돼. 두부 비키라고. 비키라고. 까미 말려야 돼. 따뜻한 거 날아가지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까미 말려야 돼. 들어 가. 들어가. 두부. 가. 강제 연행. 옳지. 옳지. 이탈 문질러줘. 옳지. 잘해봐. 나오래. 아니, 까미 드라이 끝났더니 우리 두부가 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제는 불멍까지 즐기는 두부예요. 두부야, 따뜻해서 좋아?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너희들이 만족한다면 엄마는 그걸로 오케이.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